아, 이번에도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 네, 자. 네, 아이바네즈 베이스 사랑이죠. 역시 네. 아이바네즈의 SR은 사랑입니다. 저희가 하도 아이바네즈의 SR 시리즈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질릴 법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가장 또 만족스러워하면서 리뷰하는 베이스가 SR 시리즈예요. 전 절대 질리지 않습니다. 네, 그냥 이제 믿음이 가죠. 맞아요. 자, SR 저희가 최근에 썼던 거 한번 볼게요. 2020년에만 벌써 1월에 4대를 했네요, SR을. SR6652 최근에 했던 SR 볼게요. 159,000원이었고요. 요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반주 뚫고 나가는 미들 쇠빙선 막 이래서 9.0, 8.5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SR6502 같은 경우에는 승재 씨가 환골탈태, 저는 구멍 메꾸기 해서 9.5, 9.0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SR3702는 50만원 이하의 저렴한 베이스였었는데요. 약간의 고민은 되겠지만 마음대로 선택을 하시라. 저는 사랑하이, 하이가 너무 좋아서 10.0, 9.0이 나왔어요. 뭐, 말도 안 되죠. SR302, 이거는 2016년 탑계였다 2020년에 새로 나왔는데 SR 누가 따라올 수 있을까요? 10.0 나오고 저는 락범용의 교과서 9.5 나왔어요. 그러니까 2020, 지금 뭐 저번 달에 두 달 전에 이렇게 준 건데도 너무나 당연히 9.0에서 10.0을 왔다 갔다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가장 사실 50만원쯤부터 시작해갖고 한 100만원대 중반까지 정말 발군의 퀄리티와 라인업을 진짜.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아이바네즈 SR 시리즈인데 약간 빈티지한 성향이 아니신 분들, 조금 모던하고 약간 락킹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축복에 가까운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약간 좀 높은 가격대에 있는 중고가대입니다. SR1100B 144만 9천원, 어떤 퀄리티를 보여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건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 펄 화이트 매트라는 색상 PWM이고요. 또 하나의 색상이 SF M이 있는데 요거는 C폼 그린 매트입니다. 둘 다 매트로 색상이 나와 있어서 딱 보면은 되게 은은한 고급스러운, 이건 지금 보면 진주 같은 느낌 살짝 있잖아요. 맞아요. C폼 그린 매트도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SFM 모델 오늘 여기서는 볼 수 없기는 한데 네, 색상으로 꼭 눈으로 확인을 해보고 싶은 아주 멋진 질감이네요. 와. 자, 181만 1000원에 건속가 20% 할인 적용된 가격이 144만 9000원이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그리고 전장은 113cm, 무게는 3.78kg, 두께는 37mm, 12프레트 뚜레는 76mm, 바디에는 아프리칸 마호가니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아틀라스 포우 넥인데 이게 5피스 로스티드 메이플의 퍼플 허트 자신목이 들어가 있어요. KTS 티타늄 트러스포트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헤드머신에는 고도의 머신 헤드가 까맣게 아주 무시무시한 느낌으로 달려있고요. 앞쪽으로 돌아와서 그라프텍의 블랙터스크 XL 너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 너비 38mm, 로스티드 버드아이 메이플 프레보드. 버드아이가 정말 뭔가 되게 콕콕콕 박혀있어요. 일반적인 그 버드아이보다 조금 더 되게 미세 버드아이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쌀알같이 찍혀있습니다. 305mm 지펀공유 반지름을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864mm, 프렛은 24 미디엄 프렛, 프리미엄 프렛 엣지 트리트먼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만져봤을 때 전혀 걸림없이 싹싹 지나갑니다. 픽업은 노드스트랜드의 빅 싱글 픽업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볼륨, 밸런서, 아이바네즈 커스텀 일렉트로닉 3밴드 이퀄라이저, EQ 바이패스 있고요. 3웨이 미들 프리퀀시 스위치가 있어서 미들을 250, 450, 700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EQ를 만지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SR 시리즈를 하도 많이 봐갖고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브릿지는 MR5S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쭉쭉 들어보겠습니다. 자, 네, 들어보겠습니다. 자. EQ 온 상태 온한 상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자, 볼륨 더 올렸고요. 픽업 두 개요. 확실히 넉넉한 출력.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귀저에다 이렇게 때리는 그 사운드가 아주 뭐 좋습니다. 자, 앞에 픽업이요. 힘 있고 깨끗하잖아요, SR은. 사실 스트랜드버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하이대역의 피치도 정말 좋고요. 네, 좋아요. 네. 네. 뒤에 픽업입니다. 아, 좋다.
네. EQ 먹는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로우 올라갑니다. 이제. 자. 1번 줄인데. 네, 자, 그러니까 4번 줄 치면. 네, 오우 자. 야 네, 자. 오 살살 치고 있어요. 이것도 건물 나가요 지금 네 네, 베이스 이제 컷하면 이렇게 됩니다. 야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레인지가 진짜 극단적이야 넓어요. 네 진짜 넓어요. 정말 극단적이다 SR은 정말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네 그리고 이제 미들 때요. 자, 하나씩. 250부터. 자. 여기서 이제 400으로 다 올리면. 여기서 700. 하이겠죠? 자, 진짜 깔끔하다. 와,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지? 리버브 살짝 걸어볼게요. 그냥 단순히 깔끔한 게 아니고 그 기본적인 힘이 아주 좋기 때문에 더 뭔가 생동감 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피치 좋아요. 좋다. 역시 좋은 베이스. 이거는 확실히 가격대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그 톤의 가변성이라든가 그 밀고 나오는 이 힘이 근력이 훨씬 더 다른 SR 라인들보다 좀 크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진짜 장난 아니네. 뭐 모든 라인업이 다 좋습니다만 역시 이 가격대에서도 계속 좋습니다. 로스티드 요새 좀 유행하는 거 아니었나요? 계속 네 로스티드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사실 알바네즈에서는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목재를 갖다 쓰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되게 심플하게 만든 거라고 봐도 될 정도로 목재가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이번 건. 자 바로 반주 붙였으로 아 슬랩까지만 네. 듣고 슬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좀 강한 느낌의 반주. 드라이브 뭐 넣었다 뺐다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오, 깜짝이야. 자, 원. 잠깐 어디 갔다 왔죠 저. 네. 반주 자, 네. 겁나 세네. 네. 오버드라이브 걸다가 중간에 갔다 온건 디스토션입니다. 네. 네. 자, 너무 세가지고 네. 내렸죠 지금 네. 디스토션 볼륨 세서. 네. 자, 뭐 강력한 사운드 정말 잘 나오고요. 그럼 이번에는 뭐 그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말랑한 사운드 한번 해볼게요. 네. 그거에 비해서는입니다. 네. 네. 자 볼게요. 자, 원.
어느 장르에도 네, 잘 묻어나오는 힘 있는 사운드. 야. 역시 전백도 살아있네요. 야, 얘 네가 그 연주하면서 좀 느낀 거는 뭔가 더 단단해진 느낌? 그냥 깔끔하게 단단해진 느낌? 네, 아무래도 이제 뭐 100만원 그 전후의 모델들보다 조금 가격대가 올라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좋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와, 이거 진짜 단단한 질감, 높은 해상도 SR1100P 같이 보셨습니다. 뭐 워낙에 SR을 좋아하는 승태 씨니까 이제 뭐 한 줄평도 뭐 거의 이제 할 게 없을 법도 한데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평 여전히 완벽에 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완벽에 가깝습니다. 자, 지금 뭐 150만원 가까이 왔는데 144만 9천원인데, 요거의 특징은 승태씨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굉장히 잘 와닿은 것 같아요. 그 되게 단단하다 사운드가.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SR로 드립을 많이 쳤잖아요. 저는 굉장히 이 단단함이 보통 과정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수련을 거쳤을 거라는 생각이. 수련. 네. 아이바네즈 수련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드립도 생각나지 않나요? 네. 아이바네즈는 네. 정말 네, 여전히 네,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수련했습니다. 네. 144만 6천원. 네, 점수 몇 되면? 네, 9.5, 9.0. 네,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강력하고 단단한 사운드, 돌덩이 같은 사운드, SR1100B 같이 보셨고요. SR은 뭐 해도 질리지 않아요. 계속해서 심심할 때마다 들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도 좋은 기어 가지고 승채씨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 악기 사기 전에 버즈비트로 오세요. 구독 꾹, 좋아요 꾹.